유대균 씨 그리고 권윤자 씨가 유병헌 씨, 즉 남편 숨진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죠.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예. 그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속 포기를 안 하실 터인데 일단 망인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모든 배상 책임을 유 회장이 진다고 하면은 네. 지금 대충 한 6천억, 8천억, 1조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이 그럼 일단 국가가 먼저 다 배상하게 주고 결국은 가족들한테 책임을 물을 터인데 남아있는 재산이 만약에 천억이라고 하면 물어주고도 꽤 마이너스가 되죠. 그럴 때 보통 유족들은 남은 것이 없으면 상속 포기를 하기 때문에 네. 당연한 수순입니다. 저도 3년 전에 상속 포기했어요. 사실은요. 아 왜요? 부모님 재산이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가 20년 예. 전에 보증 잘못 써갖고 예. 몇 억 있었는데 예. 돌아가실 때 채무가 몇 억이 있었다. 네. 돌아가실 때 제가 용돈 주신 거 저 몰래 한 1,000만 원 예금했거든요. 예. 그거 저는 상속 포기했어요. 아, 만약에 제가 그 예금을 찾으면 예. 나머지 5억을 제가 채무도 같이 네. 예. 이런 상속 일이, 받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알겠습니다. 어찌보면 당연하죠. 이진근 네. 교수님. 그런데 이번에 바로 이 상속 포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그걸 저 포기를 해야 그렇죠. 받아들여진다는데 네. 과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망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. 네. 이제 그게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되겠죠. 만약에 그 전에 3개월 이전에 그것을 이제 인지했는데도 지금 신청 24일날 신청했죠. 네.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뭐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이제 도망 다니느라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몰랐다 이런 것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3개월 안쪽에 저기 나오네요. 3개월 안쪽이라고 이렇게 이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준다면 그 효력이 있겠지만은 예. 그게 이제 지금 저거는 굉장히 이제 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과연 사법부가 예. 어떤 쪽으로 저 결론을 내려줄 것인지 이게 거기에 따라서 예.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지금 3개월이라고 하면 91일입니까? 어떻게 됩니까? 날짜로 하면 90일이죠. 그러니까 딱 90일이요? 네. 그러니까 사망 한 달은 30일로만 날로. 치는 겁니까? 네, 그렇게 되죠. 90일이 네. 되죠. 그러면은 25일 날 알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니까 네. 22일 날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알려졌지만 유대균 씨는 혼자 숨어 있었기 때문에 25일 날에 알았다. 그러니까 만약에 25일 날 안 것이 인정된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네요. 하여튼 그 점이 꽤 논란이 될 테인데 저는 제 생각은 상속 포기를 않더라도 네.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 재산을 상속하고 본인들 명의로 재산이 있지만 실질은 따지고 보면 다 회장 재산이고 그다음에 그 신도 재산이고 따지고 보면 국가 재산이 돼버렸잖아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추적해서 자녀들이나 그 부인의 그 재산들이 명목은 겉으로는 여러분들 재산이지만 실질은 유 회장 재산이라고 하면은 예. 나는 상속 포기와 관련 없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해서 그렇게 그래도 추징이 가능하다. 네, 그렇게 예. 크게 쟁점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. 네. 지금 보면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예.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모두 사위에 환원하겠다고 그 전에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러나 권윤자 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거 뭐 그 사람 당연히 뭐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지 않은 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유 씨 일족들 예. 그 부인을 포함해가지고 예. 아, 그간 사안을 저 멀리 가면은 오대양 사건 때부터 이게 비리에 뭐 부정에 그 혐의가 좀 짙은 그런 집단이라고요. 제가 볼 때는. 예.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저 종교단이 계속 살아나갈지는 난 모르겠는데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의 공분 상황. 예. 이런 걸 전체 종합해 볼 때는 유병헌법을 빨리 만들어서 예. 지금 만들었다는데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유탈 빠져나가는 여지를 완전히 봉쇄해야 돼. 그 탈탈 털어가지고 이 국민 세금으로 말 포기를 하든 안 하든 상당히 빠져나가도록 전부 그냥 예. 털어가지고 예. 지난번에 저 전담법 있었잖아요. 털어가지고 아 여기저기 세금을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. 얘네들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보상하자. 예. 지금 털면은 뭐 1조도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예.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유병헌 죽었잖아요. 근데 과연 유병헌이 공소권 없음이죠. 죽었으니까. 네.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그 유병헌한테 죄를 물어서 거기서 추징할 수도 없잖아요, 지금. 근데 이것도 문제죠. 특별법을 그러니까 만들자 그죠.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. 알겠습니다.